흘러 흘러. 와. 와. 전부.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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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아. VHR! 안녕하세요, 비볼츄티입니다. 제가 퓨전 FC 채널에 리뷰로 깜짝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퓨전 FC 채널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활동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채널 이름은 주티의 와글와글 비보이 교실. 많은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이제 올림픽 준비하러 가봐야 돼서 바이! 기와이! 퓨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드디어 이 친구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20대 약간 비보이들한테 가장 좀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비보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되게 많은 영향력을 준 비보이죠. 옷이나 뭐 무브도 그렇고 엄청 많이 이제 따라하는 비보이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1대1 강자, 자기 몸에 대한 이해를 엄청나게 완벽하게 한 그런 비보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로스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표현할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 몸을 너무 잘 이해했기 때문에 아 잘한다.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뭐 얘기할 수 있는 딱 배틀에서 보면은 좀 다르다,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비보이죠. 드라이디가 소개해 주죠. 예, 이번에 리뷰할 주인공은 팀 베이서스의 주티쥬. 주티쥬! 드디어 주티쥬2를 하게 됐습니다. 베이서스 크루를 만든 파운더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베이서스 크루의 리더고, 엄청나게 잘하는 비보이 주티쥬2입니다. 요즘에 베이서스 크루가 대회를 계속 나가고 있어요. 모든 대회를 한 두세 팀 이렇게 나눠서 계속 나가고 계속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크루입니다. 네. 일단 샤라웃을 보내준 주투에게 감사드립니다. 주투 리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일단 영상을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렛츠 고! 플로우를 진짜 잘하지. 오, 흘러 흘러. 와! 진짜 가벼워. 저 느낌이 엄청 신기하다고.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엄청 약간 종이 같은 그런 느낌. 오, 진짜 슈링이 또 잘 어울려요. 오, 다리를 몸을 진짜 잘 써요. 오, 이거는 레드불비시원 2016 준투가 처음 코리아 사이퍼 우승했을 때죠? 네, 진짜 오, 상대방은 플렉스 형이네요. 어, 이때 잘했어요. 이때 진짜 잘했어요. 아. 오. 와. 상대는 이제 레온 형입니다. 뭐지? 이때 주투가 너무 잘해가지고. 퓨전 MC를 다 이겼네. 오. 이때 연습 진짜 많이 한 게 티가 나요. 아. 오, 비베 씨. 한국에서 한 거야. 아니구나. 이거 실버, 아, 비베 씨 맞다. 비베 씨. 셰프인 거죠. 2019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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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게 왜 원래 나인틴이잖아. 근데 에어트랙으로 맞춘 거야. 하다가 맞춘 거야. 혹시 센스가? 오. 느낌을 진짜 잘 내요. 끝까지 하는 거를 주투는 워낙 잘 알고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던 스케줄 EBS 월드 파이널이네요. 오. 오. 와, 주트 진짜 잘했어요 이때. 와, 느낌 진짜 좋다. 와. 오. 형이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끊긴다. 진짜 잘한다. 오, 이건 전주 그랑프리 전야제 1대1 매치인 것 같습니다. 2017년. 오. 이때도 우승했었죠. 이때 우승했지. 어. 쇼리포스 형 2위 우승. 네. 오. 진짜 그때 거의 정점을 찍었죠. 슈트가. 그리고 진짜 다양해. 연습을 진짜 많이 하는 거야, 이건. 열정도 엄청나고요, 주트가. 욕심도 많고요. 오. 아, 이거는 프랑스에서 열린 원 매트인가 그럴 거예요.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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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너지가 정말 아닌가, 이거. 와. 와. 오. 너무 춤이 깔끔하고 매력있다. 괜히 주투가 팬이 많은 게 아닌가. 어, 이거 장난 아니지, 이런 거. 어. 저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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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엄청 터졌대요. 매드맨 형이 그 여기 있었는데 영상으로 잘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팔감 시끄러워서. 오, 되게 유연하다. 아, 이때 너무 잘해서 이게 짤이 3개나 나오네. 브루스리 형. 오! 이선대왕에서 이겼어요. 약간 이게 되게 배틀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오. 아. 안 끝났죠? 안 끝났어요. 아. 이선대왕에서 한 번 더. 그때 진짜 좀 G2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날이었어요, 날. 오. 음악도 진짜 잘 듣거든요. 우와. 아. 와, 스토리텔링이. 어, 최근에 나왔던 전주 전야대 이제 2대2 배틀이죠. 오렌지 컬러의 주트. 오. 오, 신기술. 매번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새로운 거를 실전에 쓴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근데 항상 새로운 걸 들고 나와. 이게 진짜 대단한 거야. 나는 진짜 이게 대단한 거 같아. 연습도 엄청 많이 할 거야. 와. 오, 야. 새로운 거 하려고. 움직임이 다르죠? 다시 BBS로 돌아왔습니다. 오. 이거는 2018년이네요. 아. 그렇지. 야. 오. 어, 누워서 웨이브하고. 어, 누들 형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네요.
어 이거는 저랑 같이 나갔었던 하남시에서 버스를 열었었는데 호 이게 오 야 이날 되게 좀 기울어져서 있었어. 엄청 기울었어. 근데 얘는 하나도 티가 안 난다. 난 넘어졌거든 이때. 오 오히려 더 잘하네. 어 레드불 미션 이게 2019년이죠? 오 하얀색이 되게 컬러가 크리스가 잘한 것 같습니다. 오. 얘도 흐름이 진짜 안 끊기는구나. 아. 오. 연륜이 느껴진다. 여유가 있고 괜히 주투주투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루를 했었잖아요. 루, 뭐 헤디 이런 느낌이랑 다르게 부드러우면서 되게 가벼운 느낌이네. 그러면서 좀 센스도 있고 음악도 잘 맞추고 끝까지 또 잘하고 괜히 1대1을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흘러가면서 끝까지 가는 것 같아. 그게 주투의 진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는 그 잘한다와 진짜 잘한다의 차이가, 잘한다는 진짜 그냥 그런 뭔가 무브들을 그런 걸 작도를 했을 때 잘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잘한다는 내가 뭔가를 잘하는지, 내가 어떤 거를 잘하는지 내 몸을 터득하는 순간에 이제 내 무브를 할 때 그런 디테일들을 넣는 게 완벽하게 네, 그게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주특은 잘한다가 아니라 진짜 잘한다인 것 같아요. 진짜 잘한다. 개 잘한다. 내 몸에 내 스타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터득을 해서 자기 무브에 되게 반영을 해서 같은 무브일 수더라도 이건 주트가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만든 비보이라고 자신의 장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쵸. 사람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우물만 파고 제대로 이제 그게 디깅을 하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일 득도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어떠한 그런 느낌이나 어떠한 뭐 그 몸을 쓰는 거를 진짜 끝까지 한번 최대로 끝까지 한번 정점으로까지 한번 가보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고 대부분 이제 저희가 리뷰를 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안다. 알아서 그걸로 끝장을 봤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이 나오는구나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끝장을 본다. 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전에 했던 그 루. 또 보면은 루형이 가진 스타일이 자기가 잘하는지 뭐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다이나믹함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투 또한 자기가 어떻게 자기 몸을 써야 되는지 알고 그거를 좀 득도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거네. 딱 막 한마디로 자기가 잘하고 하고 싶은 스타일의 끝장을 보는 그쵸. 그런 비보이들이 굉장히 잘하는 그쵸. 비보이들의 공통점. 네. 그러면 이제 드라이딘은 어떻게 생각해요? 배틀도 한번 붙어봤잖아요. 네, 그죠. 자꾸 가래가 나오는 담배 피냐? 아, 예, 전 담배 안 핍니다. 예. 그냥 리뷰 하면서 좀 못 본 영상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요즘 좀 젊고 좀 그런 친구들이 저도 포함해서 왜 약간 따라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영향을 왜 많이 받았는지 네 되게 생각보다 더 정교하고 좀 섬세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몸을 좀 최대한으로 좀 쓰려고 하고 뭐 제가 듣기로는 막 다른 장르 춤도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지. 막 배우로 다니고 약간 그렇게 들었는데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 같아. 새로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올 장르 대회도 나가고 퍼포먼스도 솔로로 막 대회도 나가고 하잖아. 그래서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이제 성향이 있으니까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출발도 하고 이런 좀 프레시한 움직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주투의 새로운 출발, 베이스 어스쿨과 함께 새로운 출발 정말 응원하고 오늘의 주투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뷰바 우!